와사비 커피 스타코모 백경노 따기부 사마키노 캬키노 사다비오 사다보가 사고노 에성오 카키노 케케모 칼레케모 나키노 와카피 쿄마 포파피 쿄노 나키노 사코토 바코 페트로 바트로 피트로 바트로 바트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그 전화 데이트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아, 저 청주 사는 27살이요. 청주 사는 27살. 이야기하세요. 네. 그 어버이날인데. 예, 어버이날인데. 네, 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셨어요? 저는 같이 밥 먹었죠. 아니 근데 제가 전화한 이유가 예. 너무 저보다 많은 형님이신데 예. 너무 무섭게 전화 데이트 해가지고 아, 저, 뭐, 저.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뭐야, 그, 쫄보들하고 통화 별로 안 하고 싶지. 막, 전화해갖고 헛소리빌빌하고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벨리트님 100개 아, 자리해라 인사 안 된다. 아, 재밌게 방송 보고 있어요. 형님 아유. 저번에 그 시청자들이랑 고기 먹을 때도 잘 봤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나는 팻닉을 우리 형님들께서 팻닉을 다 자, 이렇게 다시거든요. YP, YP 어디 갔노? 한번 보세요. YP, 러블리 원래 팻닉을 앞에 다는데. 아, 형님, 참, 독특하신 형님이시네. 대부분 다, 패닉을, 대부분, 앞에 다시는데, 형님은, 패닉 뒤에 다시네. 완전 상남자네. 어? 완전 상남자야. 다 앞에 다는데, 남들이 얘할때 혼자 아니오 하는 형님이네, 보니까. 바로 뒤에, 뒤에 달아버리네. 러블리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마 또 전화 왔네, 미친놈 이거. 응? 사랑합니다, 형님. 신경 아까 안정제 좀 처먹어라. 괜찮으셨어요, 형님. 신경 안정제 좀 처먹어. 어? 아니, 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까 아, 맞아. 난이 전화 받으면 짜증난다, 스트레스다. 나는 니하고 통화하고 나면 식욕 억제가 안 된다. 계속 뭘 먹고 싶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 짱놈 새끼야. 내 누군지 알아? 니 안다, 이 미친놈아. 맨날 방송 안 키면 아침에 전화하는 새끼 아이가. 아, 존나 니는 한가해 보인다, 아가. 야, 이마야, 니는 처음 너무, 만나는 게 그런 니는 거냐, 이 새끼야. 항상 한가해 보여, 이 한가인 같은 새끼야. 한가하지, 당연히. 일좀 해라.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 뭐야, 카네이션 달아드렸나? 어제 갖다 놨다, 임마. 지랄병하고, 헛걸한다. 여보세요, 예! 장만 여행님 100개 자리해라 인사 안 된다. 뭔 개소리고 개자식. 예. 안녕하세요, 청원이요. 아, 청마이라고. 예. 여기. 너 옆에 맞지? 예. 너 지금 어디야? 안녕하세요, 청마이요. 여보세요. 아유, 씨발, 완전 진짜 대가리 존나 커가지고. 존나 무거워. 억수로 이 목소리가 억수로 무거워. 억수로 막 뭐래더라. 니 대가리에 짓눌려 가지고 니 대가리 무게에 짓눌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왜? 야, 체육만 하고 안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예. 여보세요? 예, 영영? 여보세요? 예. 여보, 니 자동차가 마르샤이 개자식아. 들어온나? 들어오라고, 임마!
Yeah. Yeah. 예. 니그 X같은 리더 안 타면 안 되겠나, 이 자식아? 여보세요. 이 새끼 음삼용 방송에 그왜 전화 데이트 하는 새끼네. 맞나 니 아니냐? 어디서 겁나 까나 이 자식아! 이 새끼 저 음삼용 방송에서 전화. 이 새끼 크지만은 이 새끼 아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게 아주. 아예! 이야기야. 암튼 리듬 타고 하지마! 보기 안 좋으니까! 끊어라. 뭐? 클럽 너트고 이 사람 리듬 타지 말라고! 난네 목소리가 더 듣기 싫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끊어, 임마! 재미없다, 끊어라. 재미없다고. 재미없다, 이 개새끼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 코, 입다 두드려 부숴불라, 이 개자식이. 욕안 하고 가만 앉아있으니까, 씨발놈이 마. 어이. 야, 이 개자. 여보세요. 이야기해. 뭐냐고, 새끼야. 이야기하세요. 여보세요? 뭐냐고, 새끼야. 예, 밥 먹었습니다. 뭐 묻나? 아니, 니 보니까 서울, 부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애써 그 애써 그저 부산 사투리 쓰지 마라. 존나 안 어울린다. 머뭇나 머뭇노 병신 치료라고 한다네 개자식. 예. 제가 범죄와 전쟁 그 김현 씨 아니 한번 목소리를 왜 그러는데 쌍놈 새끼야. 야. 야. 들으셨고요. 아니 목소리 왜 거지랄하면서 전화 차는데. 니 얼굴이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 개자식아. 니 목소리 왜 그래, 왜 남자 새끼가, MCM 범죄와의 전쟁, 뭔데? 시비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니가 지금, 니 얼굴 와꾸하고, 니 얼굴 그 본네트 그 디자인하고, 맞지 않은 배경음을 내고 있잖아. 아니, 잘 들어봐라. 니 거울 한번 봐봐봐. 이야기 해봐. 아저씨가 왜 욕을 하세요, 오빠? X같네, 씨발. 아니 니 얼굴하고 니 본네트하고 어? 니 본. 잠시만요. 야, 담배나 줘, 씨발 얘들아. 오빠. 아. 왜 X같아? 그래 범죄의 전쟁 뭐? 아니 그래 아니 범죄와의 전쟁 뭐 아니 그래 범죄와의 전쟁 뭐 빨리 해 빨리 하고 꺼져라 예 예 예예 예. 그걸 왜 여따 대고 지랄을 치고 있어? 어? 그걸 왜 여따 대고 지랄을 하고 있어? 엄마 얼굴 앞에서 해야지 미친 새끼야. 여보세요. 스폰지밥 여보세요. 예. 니 모가지를 비틀어 받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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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예. 아, 기호 2번, 미스터 홍입니다. 예? 내 어릴 때, 한 번만 들으소. 마, 기호 2번, 미스터 홍입니다. 내말 한마디만 합시다. 내 흙수저라고, 우리 장인이, 억수로 구박 많이 했습니다. 마, 내 사시부터 가! 그놈이 영감 태! 내가 마, 용돈도 안 주고 했으면, 마, 장모 불러가 돈 주고, 장인이랑 같이 돈 쓰고 하면 마, 다시 안 주네, 씨! 마, 그, 문재인, 안철수, 얼라들, 그, 나라 마, 뭘 파임? 여러분들 힘을 주시, 미스터 홍이 마, 한번 해보이시! 나 힘을 주시! 마, 지금 들으신 분은 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 씨반바야. 그만 영감쟁이 마네, 용돈 안 줬다, 카이 마! 에? 용돈 한 푼도 안 줬어. 26년 동안 얼굴도 안 봤어. 내 대통령 내가 오래되겠노? 에? 청와대 막 기어 와가 막 아이고 대통령님 막 하겠나 이게? 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기호 3번 미스 아닙니다. 대학교 출신.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저 새끼 너무 잘해갖고 미스터 홍저 새끼 너무 잘해가지고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피카츄 잠깐만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예. 오늘 저번에 그 봉준이랑 합방했잖아요. 그 어, 마피아 게임. 어, 어.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좀.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그거 좀 하려면 좀 미리 좀 준비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그걸 뭐 형도 그걸 할줄 모른대 그뭐할할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근데 뭐할할 처음에 이제 뭐어 불러준다는 자체도 고맙고 해서 이제 나갔지 나갔는데 대충 이제 어 대충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 어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더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아, 좀 이제 할때좀 준비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다 망쳐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행필이니까. 그래 알았다 고맙다 끊을게요. 어 열심히 할게 네. 예 여보님, 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묵. 묵 지. 지 빠. 빠 빠뚜루비뚜루 빠뚜루비뚜루 빠뚜루 빠뚜루비뚜루 빠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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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뚜루
미친놈이네. 도라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왜 방송을 안 하세요? 예? 왜 방송을 안 하세요? 왜 방송 뭐라고요? 안 쓰냐고요, 방송을. 몸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예. 방송을 왜 안 쉬시고 계속 하시는지.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어중간합니다. 지금 제가 뭐 완전 뭐 바닥도 아니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 하죠. 뭐 저는 학고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고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열심히 좀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학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여기서 만약에 뭐 방송을 쉬어버리면은 제 방송 시청자들이 제 팬이 달고 있는 방송 시청자들이 갈 수 있는 방도 없을 뿐더러 맞잖아요. 그래도 이 내 방송에 팬닉 달고 내 방송에 방송 보시는 분들 내 시청자들이 그래도 여포 방송 와서 편안하게 자빠치고 할 말 다 하고 하는데 다른 방 가면은 묻혀버리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포님이 만약에 쓰러지시면 네.
그래서 담배도 끊고 지금 담배도 끊었고 지금 뭐 건강 뭐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담배만 끊어서는 안 되겠죠. 술도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조금씩 이렇게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멈춰버리면은 해가 공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야죠. 알겠습니다. 천안, 나중에 천안 한번 놀러오세요. 예, 형님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응, 명숙이 고모야? 명숙이 고모. 예. 고모. 예, 예. 오늘 탄인신이잖아? 예. 아니, 아니, 그, 어버이날이잖아? 예.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탄인신 달아드릴까? 다 돌아가셨어요, 이 개자식.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거. 고모가 지금 3년 만에 전화했는데. 무슨, 우리 집에는 고모가 없다, 이 개새끼야. 명숙이 고모 같은 소리가 되네. 명. 이놈의 새끼, 싸가지 새끼가 있지네. 명, 에이? 명숙이 고모. 숙명하고 싶네. 그래, 명숙이 고모. 숙명. 3년 전에. 숙명. 고모랑 같이 밥도 먹었잖아. 고모부가 어디 새끼야. 에이, 새끼야. 말 버릇이 그게 뭐야, 고모한테. 네 얼굴이 고무다, 고무. 네 얼굴이 고무다. 끊어라. 여보세요. 에이. 네, 여보세요? 예. 네, 저, 여권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좀, 방송 보고 있는데. 예. 네, 좀, 필요가 돼야지, 그런, 좀, 시청자들이 좀, 좀 전화를 할 때 너무 좀, 노잼인 건, 빨리빨리 좀 끊어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전화가 오고 하면은, 그냥 끊은 건, 그냥 끊어라.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저,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 오신 분 있죠? 예. 그, 뭐, 신경이 뭐 좀 안 좋으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말 들어보니까. 예. 근데, 좀 신경 다 끊어 버릴 뻔 했네, 내가. 그, 우리 시청자들이 저 변호사도 아닌데, 뭐, 저, 법률, 그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래요? 아니, 그래, 아니, 그런데, 응? 그렇게 못 됐겠지. 왜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게. 뭐, 인류가 돼야지, 여보야. 아니, 왜냐면은. 알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형님,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아까 방금 그 연락한 놈 있죠? 누구? 아, 방금 연락한 놈이야, 방금. 아. 그놈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야, 야 이씨 빠뜨로 삐뜨로 삐뜨로 빠뜨로 삐뜨로 빠뜨로 빠뜨로 삐뜨로 예 보세요. 예 저 형님 저 하나 고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지금 페이가 좋습니다. 페이가 좋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른 회사 지금 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페이가 조금 약하고 좀 편합니다. 아 지금 다니는 회사는 페이가 센데? 네 좀 힘들고 좀 늦게 마치고 그래서 지금 그만두자고 생각 중인데 다른 데는 좀 페이가 좀 약하고 좀 편하고 지금 그거인데 피님은 뭐 근데 그, 페이 그, 보고 생각 종목이 뭐 페이가 센 데는 무슨 일이 뭐 무슨 일이고 약한 데는 무슨 일이야? 다 조립입니다. 조립? 네. 얼마 차이 나는데? 거의 40에서 50. 아, 40, 50, 50만 원 차이라고? 네. 그래 조금 편하게 일을 하고자 30만 원 덜 받겠다. 아, 네. 그것도 뭐 형도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뭐 좀 많이 좀 트인 사람인데 네.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늦게까지 뭐 잔업 다 시키고 힘이 뭐 엄청 네. 드는 것 같으면 그것도 네 하나의 스트레스란 말이야. 네. 네가 평생 조립으로 뭐 조립에서 일할 거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럼 네가 조금 돈을 조금 네가 더 아꼈을 때 아껴 쓰면서 조금 번 거 좀 적은 데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지. 네가 스트레스를 네. 받는 것 같으면은 네. 맞잖아. 네. 3, 40 네가 조금 더 전략해서 쓰면 되잖아.
맞지? 그래, 네가 스트레스 뭐 똑같은 일인데 거기서는 늦게까지 일 맞춰주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대신 일을 더 시키면서 돈은 더 주겠지 니한테. 네. 네가 배돼지가 불렀다는 소리지, 그지? 절대 안 한다. 그럴 일 없다. 절대 안 하지. 여보세요? 와사피 콘페인 스타코모 백경노 스타기 보사마키노 캬키노 사타비온 사타본가 스타코노 에성오 캬키노 캬캬모 카레케노 나키노 와카피 쿄마 포파피 쿄노 나키노 사코토 바코 페트로 바트로 비트로 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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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형님 그 옆에 형님 맞으세요? 아 형님 그 방송 그 고민 그거 방송하신다길래 전화 한 통 드립니다. 전화해봐라 이야기해봐라. 아 형님 그 저 요새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장사가 좀 잘 될까 싶어가지고 전화. 뭐 장사하는데? 예? 뭐 장사하는데? 예, 고깃집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 어디서? 예, 경남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 어디서? 양산 여기 신도시 택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예. 장사를 안 되는데 잘 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 예. 그럼 네가 형 방송에 등을 하나 달아. 예? 등을 형 방송에. 경력이요? 아니 형 방송에 등을 하나 달으라고. 형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형 방송에 등을 하나 달으라고. 아 등을 하나 달아라고 어, 형님. 빨간 등.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님? 그 제가 이거 아프리카는 초보라 가지고. 아프리카 초보라고. 예 형님. 형 방에 등을 달면은 형이 이제 불공을 드리는데. 예. 별풍등이라고 그 빨간 불 들어올 때까지 다른 등이 있어. 예, 형님. 그거 달고 형이 이제 기도 드리고 불공 드리고 하면은 장사 잘 되더라고. 형 방송에 그 저 불임 부부가 5년 차 애가 안 들었었는데 형 방송에 등을 달고 바로 이제 새 쌍둥이 낳은 형님도 있었고. 아, 진짜입니까, 형님? 기소가 떨어져서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예. 평 방송을 보다가 등을 달았는데 그 형님도 자기 발로 경찰서 뛰어들어가더라고 자수하러. 근데 형님 친구분도 저희 가게 종종 한 번씩 오시거든요. 자, 010-448-0787 전화 주시고요. 여보세요. GG. 我是 황비홍. 신 봉샹 윈신샹. 네 얼굴이 한비용. 예. 여보야. 예. 오랜만이네. 누구세요? 베르 형인데. 예? 베르 형인데. 누구요? 베르 형인데. 베르플라이 형이시라고요? 베르플라이 형님이 이 전화를 할 이유가 없죠. 진짜 맞다. 자, 베르 형님 저 예전에 어디서 보셨나요? 배령이 맞으시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우리 개코서고 여보세요. 고야.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 배령형인데. 예. 방금 그 내 사표를 하네. 예, 말씀하십시오. 형님, 근데 형님 저 형님 저하고 어디서 만나셨죠 처음에? 아니 형님하고 저하고 어디서 만나셨죠 제일 처음에? 그 안마빵 아이가 우리 김부선이 미친 새끼.